황제 외동딸. 그러니까 나는 환생을 했다. 내가 환생을 한 이 몸의 이름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하필 생물학적인 아버지 되시는 분이 피에 미친 폭군 황제 카이텔이라는 것이다. 아까도 느낀 거지만 울지 않는구나. 그래, 나도 신기하다니. 그래, 나도 신기하다니까. 물론 나도 보통 애들처럼 울어젖히고 싶긴 한데, 그러면 네가 내 목을 가차없이 벨 거잖아. 시끄럽다고. 공주님께서 매우 순하십니다. 아, 유모 있었구나. 다행이다.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니, 이 자식은 교살에 취미라도 있나? 왜 자꾸 목에다가 손을 대? 자신을 죽이려는 살이 정도는 느낄 텐데. 그래, 충분히 느끼고 있다. 아, 진짜 내가 죽는다면 저 녀석의 손에 목 졸려 죽는 걸 거야. 내 따님은 너무 무방비하고. 네 딸이야, 멍청아. 남의 딸 부르듯 하지 마라. 리아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아나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이상해, 싫어. 하지만 그럼 뭐하나, 아무도 내 목소리... 하지만 그럼 뭐하나, 아무도 내 목소리를 못 듣는데. 더러운 세상. 리아로 가자. 그래, 아나보단 리아가 나은 것 같기도 해. 근데 둘 다 싫은 건 마찬가지라고. 리아 공주님. 너 싫어, 너? 싫어하시잖아. 와, 역시 당신은 나의 슈퍼맨. 유모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마법사다. 우리 엄마 같아. 세르이라, 당신밖에 없어요. 공주님은 나만 미워해.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근데 넌 귀찮아. 그리고 몸도 훨씬 크고 말도 할 수 있잖아? 으따! 일린. 그런데 조금 신기해요. 태아 앞에서 우시질 않으니까. 원래 잘 안 우시긴 하지만. 그런데 조금 신기해요. 태아 앞에서 우시질 않으니까. 원래 잘 안 우시긴 하는데, 그래도. 어려도 알아보시는 게지. 그래요? 그분이 제 아버지라는 걸. 괜찮으시니까 공주님? 어디 안 다치셨어요? 페일린이라는 이름도 아그리젠트 제국식 이름이다. 아마 저 공주의 원래 이름은 다른 것이겠지. 아, 모르겠다. 난 쪽쪽이나 빨아야지. 내 소중한 쪽쪽이. 내 인연! 이분이 뉘신 줄 알고 감히! 설마 그 아이가 아리아드나 공주전인가? 그래, 나 공주다. 그런데 왜 저렇게 뜨거운 눈초리로 날 바라보는 거지? 너무 열렬하잖아. 왜 저래, 저 공주? 예, 그렇사옵니다. 보아하니 세레이라는 내가 아리아드나 공주라는 걸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모양인데. 응? 근데 알 것도 같아. 그놈한테 원한이 있을 법한 인간들이 깔리고 깔렸는데 무방비한 어린아이를 보이고 싶진 않겠지. 응? 좋아라. 한번 안아보자. 네? 아니, 저 아줌마가 뭐래? 날 안아본다고? 네? 너 나 아세요? 우리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은데. 꽤 성실하구나. 어?
이 목소리는 카이텔이 아닌데?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아니,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달짝지근해? 아이가 생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유혹적인. 그러나 지나칠 만큼 달짝지근했다. 뭐야, 남자가 이런 목소리를 가져도 돼? 이런 걸 농염하다고 표현하는 건가? 그동안 그렇게 자기 아이를 죽여댄 인간 같지 않아? 너도 비아냥이 예술이구나. 괜히 엿듣는 내가 다 빈정상한다. 아무튼 카이텔은 같이 다녀도 꼭 지 같은 인간하고만 다니는구만. 유유상종이라더니. 아니, 갑자기 마음을 돌린 이유가 대체 뭐야? 내 걸 내가 가지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런 차원의 문제야. 네 자손이라고 네 자식이야. 그게 저 후궁에 박혀있는 여자들과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고? 글쎄, 그의 말처럼 어쩌면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후궁에 갇힌 여인들처럼 자라서 결국 다른 궁으로 팔려갈 목숨이겠지. 불보듯 뻔한 미래였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카이텔의 피가 섞인 액세서리라는 점일까? 하지만 그 사실은 결코 공주의 앞날에 득이 되진 않겠지. 궁금해. 뭐가? 학살자의 딸로 태어나 그 눈길과 시선들을 어떻게 감내할지, 어떻게 살아나갈지 말이야. 아휴, 미친 새끼. 뭘 새삼스럽게. 미친놈인가? 아니면 귀신? 진짜 내가 보이는구나, 너. 에비야, 살려다오! 네 딸이 놀라서 죽게 생겼다! 아, 이것도 말인가? 근데 너 대체 누구랑 말하는 거냐고! 응? 너랑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 응? 나? 누구야? 응? 나? 아, 뭐야. 카이텔 딸이었네. 그런데 여긴 왜 있는 거지? 네가 알아서 뭐하게. 야, 곳에 삐진 건가. 이 손자리 치우지 못할까? 제법 귀엽구나. 엄마, 엄마. 자, 옳지, 그래요. 맛있어요? 맛도. 그래, 나는 이제 곧잘 인간의 말 비스무리한 걸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봤자 발음이 샜지만, 왜 입이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할까? 까꿍! 아휴, 그런 거에 놀라기나 하겠니? 그래도 노력이 가상하니 웃어주긴 하겠다만, 옅다, 내 웃음. 어머, 공주님이 좋아하세요! 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널 위해 좋아해 주는 거야, 알았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방송 5기 성우 김현욱입니다. 이번에 황제 외동딸에서 드란스테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드란스테는 사실 인간이라기보다는 검에 깃들어 있는 정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섹시하게? 농염하게? 그리고 조금 더 모호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만큼 제가 섹시한 척 해봤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1권 녹음이 끝난 상태라 드란스테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1편 마지막에 조금 의미심장하게 끝났어요. 후회할 거다. 주인공들과 또 저와의 관계. 제가 적일까요? 아군일까요? 그것도 참 궁금하고. 네. 그러니까 트란스테 착하게 살자. 지금까지는 착하니까 마지막에 조금 악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착한 거미 되도록 하자. 황제의 외동딸이 이제 오디오 드라마화가 됐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신 분들도 있고 또 원작 소설을 좋아하신 분들도 웹툰을 좋아하신 많은 분들도 기대가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재밌게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들으실 때도 경희 선배님의 그 귀여움과 최한 선배님의 그 멋은 정말 들어보시면 귀에서 이렇게 꿀이 막 흐를 거예요. 진짜 저도 옆에서 녹음하는데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신 선배님들이 나오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황제의 외동딸에 참여를 하게 된 성우 정주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황제의 외동딸 1부 녹음을 마쳤는데 1부에서는 사실 활약상이 많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지만 이제 2부, 3부, 4부에서 이어지면서 점점 활약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리노 이 친구는 굉장히 약간 어떤 그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왕국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멋있는 약간 그런 캐릭터 같은데 제가 더 다음에 더 대사가 많아지고 등장 횟수가 많아지면 더 열심히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의 외동딸 지금 녹음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고 지금 리아와 이제 카이텔의 어떤 그런 케미가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제의 외동딸 화이팅! 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황제의 외동딸에서 재상 페르델 역을 맡은 성우 김주호라고 합니다. 되게 다양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아주 입체적인 캐릭터인 게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나 주인공인 카이테라고 막 티격태격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깐죽대는 이런 모습들도 되게 재밌고 또 그 이후에 페르델이 이 작품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인지 그리고 그런 것도 막 점점 뒤로 갈수록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렇게 바보 같아 보이는 페르델만이 페르델의 진짜 100%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그냥 바보잖아 저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어서 또 녹음이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스토리가 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페르델이 벌써 지금 오늘 첫 녹음부터 카이텔한테 정말 많이 얻어터지면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페르델, 절대 굴하지 말고 카이텔을 구워 삼는 거야. 알았지? 절대 굴하지 말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황제의 외동딸에서 시르비아 역을 맡은 성우 이미진입니다. 아코에서 제가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번에 시르비아 역할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연기를 해왔던 것들이 조금 느낌이 많이 달라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원작도 읽어보면서 대본 체크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듣는 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르비아에게 한마디를 남긴다면요. 시르비아, 결혼 잘하고. 예쁜 아들, 딸 낳아서, 리아 같은 예쁜 딸 낳아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방송 6기 성우 장예나입니다. 1,2는 리아 공주님의 바로 옆에서 리아 공주님을 보좌하는 시녀 역할이에요. 되게 활발하고
엄청 사실 조금 눈치가 없는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리아 공주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크나큰 친구이니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리나, 너는 정말 귀여운 친구야. 앞으로도 너의 그 밝고 순수한 그 마음 잊지 말고 리아 공주님을 영원히 옆에서 행복하게 보좌해줬으면 좋겠어. 황제 외동딸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황제 외동딸에 참여하게 된 김가령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황제 외동딸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세레이라라는 역할이에요. 이 역은 주인공 리아의 유모 역인데요. 굉장히 사연이 많아 보이고 가녀리고 뭔가 여리여리해서 리아에게 유모지만 세리라가 유모지만 리아에게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오디오 드라마 요번에 제가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영광이고 녹음이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이 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세리라에게 한마디 하자면 리아를 항상 보느라고 고생이 많은 세레이라지만 그래도 리아가 아기치고는 굉장히 보기 그래도 좋은 얌전한 아이여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리아가 오늘 녹음한 내용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세레이라 조금만 더 힘내자 화이팅! 황제의 외동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관심도 많이 많이 가져주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황제의 외동딸에서 외동딸 아리아드나 애칭 리아 역할을 맡은 성우 조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녹음이 끝나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분량이 정말 많아서 이게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으려나, 이게 과연 끝이 있는 걸까 생각했는데 끝이 있네요. 네, 저 아직 너 뭐 있어? 옹알이가 남았어요. 나레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나레이션이 뭔가 나레이션 같지 않은 나레이션이기도 하고 속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루하시지 않게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즐겁게 예쁘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리아가 안타까울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고생도 너무 많이 하고 정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놀림받고 물론 사랑이지만 애정이지만 놀림받고 정말 깊은 열받음을 느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나중엔 언젠가는 그게 애정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무 열받지 말고 너무 화내지 말고 그 아기일 때를 잘 즐겼으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리아야 힘내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해주고 싶네요. 드런스테와 또 귀여운 페르델과 카이텔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싶으실 텐데 나레이션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떡하지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함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열심히 녹음했으니까요. 예쁘게 즐겁게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황제의 외동딸에서 카이텔 역할을 맡은 최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 의뢰를 주셨을 때 제가 예상했던 어떤 거는 너무 꽃미남이고 또 좀 어린 캐릭터라서 그리고 일단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겪기가 힘든 황제라는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임무를 생각할 때 좀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게 좀 많이 고민이었는데 대본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웹툰 등의 자료들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힌트를 얻었던 건 이 사람도 결국 아이 아버지가 돼간다라는 것. 저도 역시 이제 우연찮게 외동딸을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서 좀 공감을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긴 작업이라서 또 원작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그리고 이 오디오 드라마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는 저도 마찬가지고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좀 궁금해하고 기대하면서 들어주신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카이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고생문은 열리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리아의 나이로 봤을 때 지금이 제일 이쁠 때니까 어디 한눈 팔지 말고 딸아이의 예쁜 모습 계속 눈에 담아두고 충실히 자리를 지켜주길 바란다.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때가 지나면 평생 두 번 다시 못 보는 모습이거든요. 그 점을 꼭 잊지 말아줬으면 하고 당부하고 싶고요. 또 여러분께서도 이 분열을 중심으로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군상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관심을 좀 집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